치즈도 치즈가 들어가면은 영양도 좋지만 일단 맛도 고소하고 맛있어요. 자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를 살살살살 제가 다 썰고 담아보도록 할게요. 짠! 자 안녕하세요, 한남동 언니예요. 오늘도 즐거운 요리로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 김밥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지난번 준비했던 김밥 재료 기억나시죠? 재료를 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다이어트 김밥 만들어 볼게요. 오늘 재료에는 파프리카가 좀 들어갑니다. 파프리카를 자 이렇게 썰어서 파프리카에서 단맛이 또 나오잖아요. 그쵸? 자 노란색도 넣고 색깔도 예뻐지겠네요. 그 다음에 묵은지를 오늘 좀 넣으려고 그래요. 배추 김치를 조금 이제 제가 좀 찢어줄게요.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짜니까 예, 묵은지를 이렇게 쭉쭉 찢어서 설탕을 많이는 말고요. 아주 조금 반 숟갈 정도 이제 넣어주시고 예, 그 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줄게요. 자 오늘의 김밥은 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바로 라이스 페이퍼. 물에 한번 담가주시고요. 우리 월남쌈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 다음에 파프리카. 예, 파프리카 넣어주시고 시금치. 지난번 김밥 때 사용했던 또 치즈도 치즈가 들어가면은 영양도 좋지만 일단 맛도 고소하고 맛있어요. 계란치단을 여기다가 촥촥촥촥촥촥촥 묵은지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짜니까 요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제 말면 되겠어요. 자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를 살살살살 눌러줘가면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월남쌈 같은 다이어트 김밥이 완성이 됩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돌돌돌 잘 말렸죠. 뭐 김밥처럼 참기름을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. 이제 이대로 깔끔하게 썰어만 주시면 되거든요. 잘 썰립니다 이거. 제가 다 썰고 담아보도록 할게요. 색깔 너무 예뻐요. 월남쌈 다이어트 김밥입니다. 자 맛있겠죠? 한남동 언니 좋댓구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